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요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음악가 베토벤이 한 말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깨끗한 자만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 음악을 만드는 일도 요리를 하는 일도 모두 다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여기 요리도 하고 노래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불기운이 가득한 주방도 또 멋진 오페라 무대도 다 똑같은 무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리하는 성악가 전준환 셰프 지금 만나봅니다. 쫙쫙 찢어지어 내 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명태 명태 반갑습니다. 요리하는 성악가 전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해주실까요? 와. 와, 어떤 곡을 불러주신 건가요? 이 노래는 이제 작곡하신 오현명 선생님,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 선생님의 대명사였죠. 18번이었고 명태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해학적인 어떤 그 레시타티브 오페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학 속에 슬픔과 고뇌가 묻어있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요리와 음악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 같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성악가라고 하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이탈리아로 오페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여기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중간에 저의 하나의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요리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해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그마한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또 무대에서는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를 연미복이 아니라 이 그렇죠. 셰프복이라고 하죠. 조리복을 네, 조리복을 입고 노래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묘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악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고3 때 우연히 오페라 한 편을 보게 됩니다. 비지의 까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인데 그거를 처음으로 보는 순간 감전이 되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서 저 혼자 말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나는 성악가가 될 거야. 난 성악가로 살래. 난 오페라를 할 거야. 미쳤죠, 고3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거의 쓰러지시고 집안 다 난리나 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없어요. 지원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군대를 제대해서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다시 들어갔어요.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성악과에 입학했으니까 늦깎이 대학생이죠. 그러니 대학생활이 재밌었을까요? 푸릇푸릇한 20대 청춘들하고 노땅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그닥 재미없는 대학생활 4년을 보내고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구원해 줄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탈리아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첫 단추부터 아주 잘 껴졌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도가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도 저희 자고 있는 부부 얼굴에다가 수면캐슬을 뿌려줘서 아주 푹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있던 게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자금 아끼고 돈 모아서 가져갔던 거 이제 강도한테 다 털리고 정말 빈털터리로 이제 유학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성악가시죠 조수미 씨가 졸업하신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학교도 한 달 만에 자퇴를 하고 거기서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어렵게 공부를 이어갔죠. 자 여기 보시면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와 짭짤한 안주리 피자 마술피리가 나왔는데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무대에서 공연했던 작품이 바로 마술피리예요. 여러분들 오페라에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사실은. 오페라보다 뮤지컬이 더 재밌고 뮤지컬보다는 영화나 드라마가 더 재밌죠. 오페라는 말 그대로 고전 작품이라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로도 다시 각색이 돼서 많이 나오고 음악도 재미있고 안에 동선들도 재미있고 내용도 재밌어요. 그런데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아서 뭐든지 숫자 3을 적용을 했어요. 4분의 3박자였고 등장인물도 자라스트로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타미노, 타미나 이렇게 삼각구도로 설정을 하고 3명의 시녀가 나오고 3명의 아이가 나오고 전부 다 3으로 이루어진 오페라가 바로 마술필이에요. 저는 베이스, 거기서 대제사장 역할은 굉장히 무겁고 멋있는데 포지션은 참 불리한 근데 방송국 무대에서 오페라 전용 홀이 아니다 보니까 오페라는 마이크를 이렇게 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순수한 발성으로 소리를 멀리 보내야 하는데 자라스트로라고 한 대제상은 맨 뒤에 세워놓고 테너 주인공은 맨 앞에 소프라노 주인공도 맨 앞에 그러니 똑같이 소리를 낸다면 제가 불리하겠죠. 제 인생의 첫 번째 오페라였는데 평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라스트로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저에게 큰 상처를 줬던 첫 번째 오페라가 바로 마술필이에요. 근데 저기 나오는 짭짤한 안초비 피자는 또 어떤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제가 유학을 가서 강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돈 다 털리고 주머니 남은 돈 몇 개 이제 이렇게 찾아서 제 와이프랑 손잡고 길거리를 무조건 나갔어요. 피체리아라고 피자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기분 전환하겠다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이탈리아인들이 꽉 차 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탈리아를 공부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주문을 받는 할아버지가 막 독촉을 하는 거죠. 왜 막 이태리어로 뭐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주문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주문을 했는데 맨 위에 써 있는 거 이거 달라고. 그게 피자 나폴레타나 나폴리 피자라는 이름의 피자였습니다. 피자를 받아서 보지도 않고 집에 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피자에 멸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엔초비라고 아시죠? 말 그대로 멸치 절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짭니다. 그거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려서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태어나서 엔초비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밤새도록 변기를 끌어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피자의 안초비에 대한 기억이에요. 첫 번째 오페라 마술피리에 상처를 받고 처음에 가서 너무 힘든 상황에 첫 번째 이탈리아 음식에 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저 엔초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이제 그 바닷가 지역에 멸치가 잡힐 그 계절에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놓고 먹는 음식입니다. 베네토 주의 베네치아라고 있죠. 베니스. 베니스에 가면은 옥수수가 굉장히 재배가 많이 돼요. 근데 그 옛날 통일 이탈리아 시절 이전의 베니스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를 많이 먹는데 옥수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려요. 네. 그 다른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옥수수 폴렌타라고 하는 옥수수 빵 위에다가 이렇게 엔초비 절인 멸치를 올려서 먹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빵에다가 절인 멸치를 올려 먹으니까 그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굉장히 묘한 매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맛 끝에는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이 있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만들었을수록
마지막 끝맛은 단맛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씁쓸하게 시작했던 오페라였고 처음 접했던 음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단맛을 선사해 준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차르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19금 오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조반입니다. 돈조반이. 돈조반이 영화로도 나왔고 돈후앙이라는 영화로도 있었었죠. 스페인의 전설적인 인물 돈후앙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오페라인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실존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거의 한 2m 정도 되고요. 얼굴은 하얗고 팔다리가 길고 얼굴은 박보검보다 더 잘생겼고 6개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문학과 시에 능통했으며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 추고 시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실존 인물이면서 베네치아 태생이에요. 베네치아 공화국을 통치하던 도제라는 어떤 총독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도제 궁전이 있어요. 근데 베네치아의 도제 눈에 바로 이 카사노바가 들게 되죠. 옆에서 시를 읊고 노래를 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카사노바를 굉장히 예뻐했죠. 근데 금기를 어겼어요. 금기를 깬 게 하나 있습니다. 도제의 애첩을 건드려요. 카사노바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카사노바를 감옥에 가둡니다. 도제의 궁 바로 옆에 비온비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는데 자, 요 도제 궁전과 비온비 감옥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대리석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겨우 바깥을 볼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궁에서 재판을 받고 비온비 감옥으로 넘어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나와요. 그래서 시인 바이런이 그 다리를 보고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래서 본테 데이스 오스피리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 비온비 감옥에서 탈옥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카사노바가 비온비 감옥에 탈옥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감옥의 어떤 간수를 유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감옥에서 탈출해서 산마르코 광장에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플로리안이라고 1700년대 생긴 카페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탈옥수가 여유롭게 그 카페에 앉아서 카푸치노 한 잔 탁 마시고 거기 있는 여자한테 윙크를 날리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아주 뻔뻔한 시대 바람둥이가 바로 카사노바죠. 자, 돈후앙, 전설의 인물 돈후앙 그리고 실존 인물 카사노바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돈조반니가 만들어집니다. 얘기의 결말은 권선징악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바람을 피고 수많은 여인을 울렸던 돈조반니는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면서 오페라가 끝이 나는데 이게 재해석되죠. 현대에 와서 우리는 과연 돈조반니라는 사람을 미워만 해야 할까?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도 누구나 돈조반니를 품고 산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돈조반니가 2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인데 2막의 마지막에 돈조반니가 파티를 해요. 그 시종 레포렐로를 옆에 두고 엄청난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이 레포렐로가 옆에서 봤을 때 주인님만 계속 여자랑 놀아나고 주인님만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주인님만 계속 불합리한 일을 하면서도 벌을 안 받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돈조반니가 막 열심히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닭다리 하나를 이렇게 훔쳐서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레포렐로였거든요. 근데 오페라상에 실제로 닭다리를 올려놔요. 이게 먹는 척하면 안 됩니다. 무대와 객석이 가깝기 때문에 진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노래 중간에 먹어서 이렇게 목이 잠기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리허설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훔쳐먹은 닭다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맛있게 먹다가 진심으로 목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조반니가 레포렐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내 주인님 이래야 되는데 정말 걸린 거예요. 그 오페라 중간에 탁! 하고 닭이 이렇게 튀어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끝나고 연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죠. 어쩜 그렇게 연기를 리얼하게 하세요. 연기가 아니었는데 정말 목이 걸려. 모차르트에서 이야기하는 음식이란 사실은 성욕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욕을 나타내는 거죠. 네. 결국 또 보면은 음식과 음악과 역사 이야기가 다 연관이 있다. 푸치니의 라보엠과 바삭한 아란치니라고 나옵니다. 푸치니는 베네치아에서 조금 아래 내려오면은 루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작곡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푸치니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그 중에서 가장 사실 공감이 되고 가슴 절절한 오페라를 이야기를 한다면 라보엠이에요.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 불렀던 퀸이 갑자기 영화로 다시 또 부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헤미안에서 출발한 말 그대로 집시를 뜻하는데 19세기의 보헤은 어떤 집시라기보다도 자유분방한 삶을 원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얘기가 됐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시인 루돌포, 그다음에 음악가 쇼나르, 그다음에 철학자 콜리네 이런 사람들이 다 아주 가난한 다락방에 모여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게 바로 라보엠이죠. 미미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로돌포는, 그다음에 화가 마르첼로는 무제타라는 여인을 사랑하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주인공 미미가 폐렴에 걸려서 그 약값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로돌포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오페라예요. 제가 귀국해서 처음으로 했던 공연이 바로 라보엠이에요. 2010년에 한국에 와서 예술연단에서 처음으로 했던 오페라가 라보엠이었습니다. 귀국을 했을 당시에 저의 생활도 실제 라보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막막하고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가난한 예술가.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때 제 아내는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연습한다고 가서 연습하고 있고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하루에 5만 원, 6만 원을 벌었던 진짜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이 다시 반복이 됐죠. 귀국하자마자. 아란치니라는 음식을 제가 여기다 왜 붙여놨냐면요. 이태리 유학 시절에 저희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이드로 일하러 나가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하거나 데리고 다닐 때 이제 점심값도 넉넉치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자주 사 먹었던 게 바로 아란치니라고 하는 튀김이에요. 이탈리아 말로 아란차 하면은 오렌지를 뜻합니다. 근데 아란치니는 오렌지 모양의 약간 오렌지 색깔을 띠고 있는 쌀 고로케예요. 실제로 거기다가 오렌지 껍질을 갈아서 넣어서 튀겨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쌀이니까 아무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밥 한 끼 갖고. 제 아내에게는 저 아란치니라고 하는 음식이 눈물 젖은 빵과 같습니다. 저 아이가 조금 커서 시칠리아에 예전에 한번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시칠리아 아란치니 사줄게 데리고 나가서 저거를 이제 앉아서 셋이서 놀아먹는데 옛날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아란치니를 안 팝니다. 네. 눈물 젖은 빵으로 기억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거리 음식 중에 하나인 아란치니라고 하는 고로케였습니다. 자, 주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 또 다른 작곡가를 소개할 텐데요. 이 작곡가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로시니 하면은 탁 떠오르는 오페라가 있을 겁니다. 오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해요. 1번 동두천의 이발사, 2번 검단산의 이발사, 3번 세빌리아의 이발사, 3번 그렇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로시니의 대표작 세빌리아의 이발사입니다. 1816년에 만들어진 오페라인데요. 저 사람이 무려 24살 때 작곡한 오페라예요. 천재죠. 20대 오페라. 근데 이 오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대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3대 오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빌리아 이발사입니다. 그런데 세빌리아 이발사라는 이름의 오페라가 사실은 다른 작곡가가 작곡된 작품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조바니 바이셀로라고 하는 로시니보다
쉬운 두 살이나 많으신 작곡가가 이미 세빌리아 이발사라는 오페라를 작곡해서 그때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웬 젊은 맹랑한 작곡가가 작품을 턱 냈단 말이죠. 이 작품 초연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16년은 바이세일로가 돌아가신 해예요. 근데 바이세일로의 광팬들이 이 초연하는 극장에 몰려와서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객석에다 쥐를 풀고 막 여기다가 기름을 뿌려서 막 등장인물도 넘어지게 만들어지고 오케스트라가 흔들어 음악을 다 깨버리고 그래서 야심작이라고 올린 무대가 엉망이 돼요. 로시니는 뭐 여러 번 울었겠지만 로시니가 일생에 아주 기억되게 세 번을 울었다고 해요. 첫 번째 세빌리아의 발사가 망했을 때 초연하는 날 엉망이 됐으니까 정말 펑펑 울었대요. 두 번째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세 번째는 센강의 유람선에서 이제 음식을 싸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다 그런데 음식 물에 푹 빠진 거예요. 그게 트러플을 잔뜩 올려서 만들어 놓은 칠면조 요리를 이제 먹어야지 가다가 거기 그걸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서 로스인은 그만큼 미식가이면서 대식가이면서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24살에 세상을 흔들었던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히트작들을 만들어내는데 37살에 굴리아모 텔, 우리가 말하는 빌헬름 텔이라는 오페라 작품을 마지막으로 작곡을 하고 그 이후로는 오페라 작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행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음악 작곡은 그만하고 먹으러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 로스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바로 송로버섯이죠. 트러플. 엄청 비싸요. 그 이탈리아 예전에 있을 때 제가 식재료 구하러 어디 갔을 때요. 요만한 게 하나가 비싼 거는 한 50만 원 정도 된.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만한 화이트 트러플을 얻은 저기 누가 밝은 농부가 캐는데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게 6억 원인가에 팔렸어요. 그 정도로 귀한 버섯입니다. 로스니가 그래서 음악 사업 말고도 되게 좋아했던 게 송로버섯을 캐려면 돼지가 지금은 강아지를 쓰는데 돼지가 가서 송로 냄새를 맡고 땅을 막 파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얼른 가서 그 돼지가 먹기 전에 송로를 옆에서 이제 탁 뺏는 방법으로 채취를 합니다. 돼지하고 강아지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돼지 키우는 사업을 했어요. 로스니가 송로를 너무 좋아하니까 송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 정도로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와인을 수집해놓고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값비싼 치즈, 송로버섯 요리 이런 것들과 함께 와인 파티도 많이 했어. 로스니가 프랑스에 가서 본인도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지역에 뒤에 알라 로스니가 들어가는 것은 다 로시니가 좋아했던 재료를 섞은 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트러플, 송로버섯이 들어간 음식은 알라 로시니가 붙는 경우가 있죠. 네. 로시니의 고향인 빼사로에 가면요 스파게티 알라 로시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트러플을 이렇게 뿌려주는 파스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그릇에 거의 한 15만 원 정도, 근데 거기서는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먹을 수 있죠.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보나르도 자이오티라는 세계적인 베이스 가수였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스승님이셨는데 저는 로마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프라이빗 레슨이죠. 프리바타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마에스트로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로마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면 등록을 해서 배우거나 이렇게밖에 배울 수가 없었어요. 보나르도 자이오티 선생님은 밀라노에 계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로마에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주셔서 제가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꾸준히 배웠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인정을 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제 유학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이오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 이름이 알베르토였어요. 알베르토, 너 이번에 무슨 콩쿠르 있는데 거길 나가봐라.
그래서 아 선생님 나 일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아니야 넌 이제 지금 콩쿨 나가면 1등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를 넌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가봐. 그래서 선생님 말을 듣고 정말로 지원을 하고 나가서 1등을 했어요. 38살에. 저도 대단하죠. 이럴 때는 박수도 쳐도 괜찮아요. 선생님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를 하고 레슨을 하실 때 선생님은 그런 제가 너무 예쁘셨던 거, 예뻤던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다는 걸 알고 계신데 악착하지 와서 배우고 발전이라는 걸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정말 본인이 알고 계신 거를 다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놀랍게도 저한테 레시피를 하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저희 식당에서 지금 가을 겨울에 제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해산물 파스타입니다. 해산물 파스타. 제가 하는 요리는 무슨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발휘하는 특별한 팁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한 팁이 없어서 나름 맛있고 잘 되는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탈리아인들이 요리를 할 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요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가 아니에요. 해물 파스타에는 와, 도대체 여기다 뭘 넣기를 이런 맛이 나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뭘 특별하게 넣지 않아요. 말 그대로 새우, 오징어, 조개, 마늘 이걸로 마법 같은 맛을 만들어내는데 마법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마법의 가루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새우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우가 있잖아요. 그럼 새우를 맛있게 먹는 방법 머리와 몸통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까요. 새우 등에 이렇게 내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내장을 이렇게 쏙 빼서 버립니다. 자, 머리와 껍질이 분리되어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버리면 되죠? 이게 바로 천연 조미료가 되는 재료입니다. 머리와 껍질, 그거를 버터에다, 아,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버터에 살살 볶다가 거기다가 샐러리도 넣고 당근도 넣고 마늘도 넣고 계속 볶으면서 물을 넣고 볶잖아요. 그럼 걸쭉한 국물이 납니다. 그거를 찢고 갈거나 해서 즙을 쫙 짜내면 한 요만큼 밥공기 한 반그릇 정도 액즙이 나와요. 이게 해물 요리의 최고의 천연 조미료예요. 나머지는 오징어 넣고 새우 넣고 마늘 넣고 토마토 넣고 이렇게 볶다가 그거 한 숟갈 탁 넣어서 면 넣고 졸여내면 그게 바로 이탈리아인들이 먹는 파스타가 됩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사실 주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체 요리서부터 주식, 후식 뭐 엄청나게 제대로 저녁을 먹으면 한 4시간을 먹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메인이라고 한다면 파스타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에게 메인 주식이 뭘까요? 밥이에요. 우리가 평생 먹는 주식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탈리아로 싹 돌려서 이탈리아인 입장에서는 주식, 매일 먹는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까요? 아주 희귀한 방법을 써야 될까요? 진짜 간단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접근하면 이탈리아 요리를 이해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저에게 그 해물 파스타를 사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베르토 봐라. 여기 새우가 들어가 있고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조개, 토마토가 들어가 있다. 이들은 다 아침에 이 안에 모이기 전까지는 각자의 자연 재료였어. 또 서로가 이 안에 섞여 있는데 서로 회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니? 너의 소리가 공중에 퍼져나갈 때 무리가 가거나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섞여 있거나 뭔가 특별하려고 쓸데없는 힘을 주거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다면 너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공중에 퍼져나가지 않을 거야. 이게 밥집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파스타도 맛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비유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실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파스타가 해산물 파스타인데 정말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요리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어긋나지 않고. 근데 꼭 화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벗어난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은 욕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슬슬슬슬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나드 자이오티, 저희 스승님이 저에게 전수해 주신 최고의 레시피는 바로 해산물 파스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소프라노 조수미를 위한 나폴리식 고등어찜. 우와, 세상에 고등어를 나폴리식으로 어떻게 찌나 정말 궁금하셨죠. 이탈리아인들도 고등어를 먹어요. 근데 우리처럼 자반 고등어 뭐 소금을 뿌려서 굽거나 고등어를 졸여 먹거나 이게 아니라 고등어를 먹긴 먹는데 언제 먹냐면 정말 싱싱할 때만 먹어요. 이탈리아인들은 주로 바닷가 지역의 사람들이 고등어를 먹습니다. 바닷가가 없는 대륙에서 고등어 요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옮겨다 놓고 싱싱하지 않을 거는 안 팔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판다는 거는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폴리에 가서 콩쿠르하러 나폴리를 갔는데 어느 식당에서 스곰브로 고등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고등어를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레시피를. 아주 품질 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기름과 몇 개의 허브, 레몬, 마늘 뿌리고 소금, 시칠리아 소금을 살짝 얹어서 오븐에다가 구워낸 음식이었어요. 아유, 뭐 이렇게 해서 맛이 날까? 하고 고등어를 탁 포크로 뜯어서 입에 넣는 순간 제가 그동안에 먹었던, 생각했던 혀와 몸과 뇌가 기억하고 있는 고등어 맛하고 전혀 다른 정말 맛있는 바다가 느껴지는 고등어. 이 고등어에 일대기가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조수미 선생님을 위한 나폴리식 고등어찜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쿠킹 클래스 강연을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음악가들이 선호하는 음식들. 주야키로 로시니를 비롯해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성악가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선호하실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조수미 선생님하고도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조수미 선생님이 지금도 정말 월드클래스시죠. 자기관리도 너무너무 잘 하시고. 그래서 성악가들은 몸이 아끼니까 많이 먹어요. 저희는 먹는 걸로 보상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수미 선생님은 육식을 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놀랐어요. 채식, 그리고 찔러서 피나는 거는 생선밖에 안 먹어요 하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월드클래스 대단한 성악가가 스태미나를 위해서 고기를 먹어도 남들보다 훨씬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고기도 안 먹고 이런 소리를 내시지? 너무 놀랬죠. 그러다가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게 제가 나폴리에서 먹었던 그 스곰브로 나폴레타노 고등어 요리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썼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게 오시면 제가 그날 가장 싱싱한 고등어를 구해서 스곰브로 나폴레타노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라는 답장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오시진 않으셨어요. 바쁘시니까 오실 수가 없으신 거겠죠. 그래서 대가를 떠올릴 때 보나도 자유열띠의 해물 파스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조수미 선생님 하면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고등어 요리가 연상이 됩니다. 자, 늘 부엌에 있는 내 아내에게. 저는 이 챕터를 보면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저희 결혼한 지 올해가 20주년인데 저지르지 않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빚을 내서 이탈리아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온 가족이 간 거는 8년 만에 처음이었던 거죠. 귀국하고 울더라고요 아내가. 10년의 그 추억이 정말 그 필름이 쫙 눈앞에 지나가니까. 그리고 저희 살았던 집, 옛날 살았던 집 갔더니 이탈리아는 정말 변화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간판이 세상에 10년 전이랑 똑같이 붙어있더라고.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저의 청춘의 고향 이탈리아. 네. 그러니 제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도 이탈리아죠. 음악한다고 나가서 맨날 노래하러 돌아다니고 뭐 중간에 돈 떨어지면 와서 가이드하고 돈 차면 또 나가서 노래하러 다니고 콩쿨 가서 상 받으면 다 따라와서 그 옛날 그 이 카메라 이걸로 연주하는 거 다 찍고 어느 콩쿨에서 제가 2등을 하고
연주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이태리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얼굴 따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까띠버 나쁜 놈. 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네 아내는 저거 찍느라고 연주 하나도 못 봤다고. 넌 까띠버라고. 우리 집사람 옆에 주렁주렁 장비를 달고 이걸 찍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막 무대에서 화려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아란치니도 미안한데 미안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남자의 중년은. 네. 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와 베네시아식 대구 요리. 이것도 역시 제 아내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자그마한 어떤 서점에서 콘서트를 할 때 주최 측에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성악곡, 클래식곡 말고 가요 중에 뭔가 공감이 될 만한 노래를 하나 불러주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김광석이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맨 마지막에 어떤 소절이 나오냐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끝나요. 가슴이 턱 내려앉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언젠간 저도 제 아내와 헤어지겠죠. 저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간 내 아내와 헤어질 텐데 내가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 보내는 마음이 그때 어떨까. 아주 간단한 논리, 세상말로 그런 거 있지, 있을 때 잘해. 그거 정말 진리예요. 재작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고 했죠. 베네치아에 가서 제가 폴렌타하고 바칼라 대구 요리를 시켜서 얹어서 여보 한번 먹어봐. 내 와이프가 탁 넣더니 너무 맛있다, 이런 요리가 있는지 몰랐네. 근데 그때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집에서 육아하느라 자기 전공이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저 뒷바라지 하느라 10년이라는 시간을 이탈리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칼라도 한 번도 못 먹어봤던 거죠. 관광객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탈리아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먹어본 요리가 베네치아식 대구 요리였던 거예요. 제가 몇 개 이제 요리와 음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연결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악가이면서 요리사입니다. 근데 성악가로서 무대에 섰을 때와 요리사로서 주방에 서 있을 때 둘 다 같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니까 앞에서 객석에서 제 노래를 들으시는 분의 피드백도 금방 오지만 오픈 주방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시는구나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무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나간 날 또는 오지도 않을 날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식재료를 오늘 정말 맛있게 한결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살아있으면서 제가 일상에서 나누는 많은 것들이 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의 재료이고 음식이고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지금이고요. 이거를 만끽하시면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다들 들으셨나요?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와, 전준환 셰프의 요리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정말 정말 궁금하다. 특히 그 해산물 파스타가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강연에 대해서 또 셰프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그 예술가로 살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하고 네. 계시고 네. 그것에 있어서 투잡은 뗄 수 없는 운명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주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떼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형태로만 먹고 살기 정말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동떨어진 예수가 동떨어진 어떤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래하시는 분들 또는 연주하시는 분들도 약간 벗어난 다른 맥락의 다른 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술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뭐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시인이면서 직장인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 나는 이게 조금 더 좋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노래가 좋으세요? 뭐 요리가 좋으세요? 단골 질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리할 땐 요리가 좋고 무대에선 노래가 좋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요리는 요리대로 나오고 노래는 노래대로 나오니까 노래하면서 올라가서 아 오늘 매출이 어떻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노래 엉망이 되겠죠. 후라이팬 막 돌리고 있는데 아 갑자기 머릿속에 가사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할 땐 요리에 집중하고 노래할 땐 노래에 집중하고 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아 지금까지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항상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시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요리라던가 그런 건 없나요? 요리사 입장에서 제일 선호하고 맛있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남이 해준 음식입니다. 물론 다 맛있진 않죠. 근데 저희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특히 비슷한 요리를 먹게 되면 이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자꾸 평가를 하게 돼요. 머릿속에 그럴 것 같아요. 뭐 재료가 뭐가 들어갔지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누구에게 뭐 초대를 받았거나 뭐 저희 아내나 뭐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만찬에 초대받아서 요리해주면 정말 저는 아무 저기 없이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많이. 네.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요즘 청춘들 진짜 힘들거든요. 취업 준비도 힘들고 또 친구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요리 추천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몸에 예의를 갖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사실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흔히 나가서 우리가 먹는 한국 음식들, 한식들 보면은 예전 원래 고유의 한식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달고 짜고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이 음식들을 늘 일상에서 접하고 먹고 사는 세대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죠. 조금만 더 자신의 몸에 예의를 갖춰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막 배가 고파지는데요. 오늘 셰프님께서 저희 사세계 공동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들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성악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파스타를 대접을 해드릴까 하다가 여기 들고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노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인데 지금이 3월이니까 제 의미대로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사 하나를 바꿔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서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도름 소원 없어. 아래는 죄가 다같이 아 해볼까요? 여자분들만. 자 남자분들은 저와 같이 다시 아 하는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3월에 오는 멋진 무거운 겨울 코트의 어두운 색 대신 산뜻하고 밝은 색들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팬톤 컬러 연구소는 2020년의 색으로 클래식 블루를 뽑았다고 합니다. 클래식 블루는 휴식의 색이라고 하는데요. 요리하는 성악가 전준환 셰프의 음식 이야기 또 노래가 휴식처럼 느껴지는 건 어쩌면 지중해 바다의 푸른 기운을 담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휴식 같은 친구가 되고 싶은 사색의 공동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À sauter les repas, je suis à